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간단하지만 멋스럽고 맛있는 연어 타르타르를 준비해봤습니다. 재료 설명해드릴게요. 올리브오일, 소금, 레몬즙, 망고, 딜, 샬롯, 무화과, 연어 준비했습니다. 샬롯을 채를 썰어줄게요. 연어도 먹기 좋게 취향에 맞게 잘라주세요. 고로꼭을 해주세요. 잘라놓은 연어를 볼에 넣어주세요. 잘라놓은 샬롯도 넣을게요. 레몬즙 2스푼 넣어주세요. 올리브오일 4스푼 넣을게요. 280g 기준으로 소금 4꼬집 정도 넣으시면 되세요. 이를 잘라서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상한 틀에 이제 채워주세요. 냉장고에 1시간에서 2시간 넣어줄게요. Thumbs up, please. 장식할 무화과를 잘라주세요. 망고도 잘라주세요. 틀에서 이제 연어를 꺼내볼게요. 꾹 누르면서 살짝 빼줄게요. 잘라놓은 무화과를 올려주세요. 고로꼭을 해주세요. 틀에서 또 빼줄게요. 연어 타르타르 완성입니다. 좋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컨디션 안 좋은데 잘 먹어줘서 고마워요. 오, 우리 오줌 쌌다. 야, 시시한 소리. 야, 그때. 여기다가 오줌 싸고 어떻게 해? 그것도 시식하면서 망고는 드시면서 나한테 여보 닦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머리하러 가는 날입니다. CT로 나왔어요. 오늘은 머리하러 CT로 나왔어요. 헤어스타일 전화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시식을 하고
슬슬 머리를 시작합니다. 발레 아치를 하겠습니다. 호일로 쭉쭉쭉쭉. 초원화를 했습니다. 아, 이건 사진인가? 아니구나. 진짜 이거 얼마 전 사셨어요? 우리 남편 노래 부르고 있는데. 피자도 있습니다.